좀 나와보신 게 좀 어떠시던가요? 우선 나오기 전에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제가 군에서만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이런 걸로 취업이 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군에 있어서 시야가 너무 좁았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지금 부대에서 하시는 업무량이면 나와서 적어도 지금의 배 이상은 벌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자신합니다, 이거는. 근데 대신에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밖에 나와서 편하게 생활하시면 지금 받는 봉급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조금만 본인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이 태생적으로 편의를 찾아요. 저희가 이제 태어날 때 울면서 누워서 태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기어댕기고 또 뛰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다시 세 발로 지팡이 짚고 갔다가 결국은 죽을 때는 누워서 죽잖아요. 그게 사람 태생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조금만 열심히 본인 스스로 노력한다면 세상에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이 전 들어서 나오게 된 거고 지금 하사 후배들 혹은 중사 후배들이 전역할 때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직보 기간이에요. 뭐 나라에서 취업을 위한 사회 적응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 생각만 해요. 여태까지 박혀 있었으니까 뭐 물론 좋죠. 본인 인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 기간을 스스로 좀 준비를 하고 한다면은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시장이 집수리 시장인데 부대 관리를 통한 해서 제가 습득했던 이 기술을 일반 집수리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업 업체라는 것보다 전문업체는 하청을 주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잖아요. 근데 전 제가 직접 다 하니까 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되게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노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많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는 건데 꼭 제발 집보 기간을 허둥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지내지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은 군에 있을 때 따신 거예요? 네. 몇 개 따셨어요? 전 이 업종에 관련돼서는 8개 정도 가지고 있고 총 12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네요. 김 사장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시네. 네. 아닙니다. 후배들도 전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 그래서 저 보관할 때 대부분 1년에 2개씩은 다 취득하게 했습니다. 참된 네. 선배님이시네. 네. 나오게 해주려고. 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좀 띄었죠. 무조건 따라. 이유불문하고. 근데 사실 그분들도 뭐 반박할 수 없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잖아요. 네. 뭐가 됐든. 어디든. 네, 어디든. 네. 그런 자격증은, 그런 강제성은 나쁘지 않죠. 네. 군에서 뭐 독소하게 하는 그런 강제성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렇죠. 독소 경연대회 준비한다거나, 뭐 군가 같은 경연대회 강요한다거나 네. 그런 건 이제 열받는 일이지만,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네,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격증 대충 뭐 있으세요? 우선 용접기능사, 네? 전기기능사, 목공건축 자격증, 그리고 토목. 그리고 굴삭기, 그리고 지게차. 또 완전히 이제 현장에 필요한 네. 것들은 웬만한 거 다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그래요, 뭐 투덜투덜대고 힘든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나오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네. 이 정도 준비는 하고 나오셔야 그렇죠. 된다. 네. 또 안에 계신 분들 아, 자격증 없는데 나오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맞죠. 맞죠. 그게 부대 관리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맞아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부대 관리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네,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부대 관리를 하면서 이거 한번 따볼까? 시험장에 갔는데 바로 합격을 했어요. 용접해보니까 그 건너편도 이렇게 배웠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 자격증이 크게 요하지가 않아요. 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적인 부분들만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만 되면은 충분히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아무튼 집부기간 때 제발 놀지 마세요. 집수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집수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자잘한 수리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좀 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나눠보니까 30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뭐 액자 거리 대형 액자 좀 무게가 나가는 거 그 레일 조명들 그리고 뭐 데크 부분 보수 뭐 주방 후드, 뭐 당연히 싱크볼, 타일 등등 해가지고 한 30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장이 무너질 수가 없는 시장이 뭐냐면 어느 누구 하나 요즘 세상에 내가 힘들어서 어떤 못 하나도 안 막으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맞아요. 아스콘 관련된 포털도 작업도 하고 네, 네, 여기 뒤에 있는 위에 보이신 레일 조명도 저희가 달아드리고
저 다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숨고 그렇죠. 숨고나 대부분 숨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검색해서 하는데 이 시장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거 제가 뭐 나오셨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가게도 하잖아요. 네네. 에어컨 청소는 사실 이제 사람 불러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죠. 사다리도 갖고 오셔야 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물 뿌리는 기계면 뭐 분리하시는 것도 그분들 2시간이라고 30만 원 받아요. 네. 25만 원, 30만 원. 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랑 그런 거 막 비닐 연결해서 물도 깔끔하게 빼줘야 되고 그거를 한 번 하게 해서 장만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여름에. 네네. 실외기 청소도 그냥 물 한번 세게 뿌려주고 아 고압수로 뿌려준 다음에 네. 이제 물 깨끗하게 받아주기만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우니까 장비 사고 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죠. 시간도 아깝고. 네. 그 특히나 여자분들은 어렵죠. 못하죠. 어렵죠. 네. 근데 이 시장이 그분들 한번 예약하면 한 2, 3주 기다려야 네, 돼요. 맞아요. 그 정도로 그 기간 꽉 차 있다는 건 예약이. 네. 여기는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또 군인도 현타도 오고 또 거만한 곳이 있지만 네네.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여유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집이 바뀌었고요. 차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애들이 자녀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나오고 나서 행복한 게 뭐냐면 최근이래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소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좀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국민일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자로서의 그 가장의 그 그렇죠. 희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살림살이 많이 나아져서 네.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부모님도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네. 좀 그런 게 있죠. 또 네, 부도 맞아요. 옛날에는 여보 그랬는데 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와이프도 있고 아 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또 일들에 또 후배들이 좀 와주시게 하는 것도 있겠네요. 왔으면 하는.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떤 뭐 영업적인 상업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안타까워서 이런 시장도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역하고자 마음먹은 후배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스펙을 준비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국한되어 있다?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 널린 건 직업이 엄청 많은데 나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뭐 취업해야 된다. 여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회사 생활도 좋죠. 회사 네네. 생활도 대신에 회사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네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쉬지 못하죠. 네. 왜냐면은 벌어보기 시작하면 맞아요.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나한테 얼마니까 그쵸. 그게 그리고 이제 막 전역하셨잖아요. 네. 아마 한 2, 3년은 안 쉬실 거예요. 지금 나온 지 좀 된 이제 직무기까지 포함해서 네, 직무기간 포함해서 한 세 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원래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쉬었는데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5년 살았거든요. 네. 요즘에 몸이 좀 아파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지러웠어요. 몸이 머리가 좀 병원 가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초반에 에너지가 나오는데 아마 근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아니에요. 감사하십니다. 아유 보통 분이 아니시고 제 주변에도 그런 하수구 중대장님이라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 선배님 그분은 좀 관급 공사에서 큰 공사하시거든요. 육사기도 있으시고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네. 기술은 유행이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잘하면 더 배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게 이런 쪽 후배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 제가 네. 몸쓰는 거 좀 좋아하고 제가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또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홍보는 아니지만 네. 네. 단 하나 자신 있게 오시면 그 자신은 결과로 보답해드려요. 아 자신 네. 에너지가 있고 네. 팅해야 된다. 네. 아무나 오면 또 안 된다. 네. 그거 맞죠. 어느 네. 시장이나. 아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벌레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여자분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나 바로 전화. 인터넷에 네. 바퀴벌레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잡는 사람들 바퀴벌레 제거 그분들이 이제 출동하는 거 전국 출동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벌레 잡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기엔 좀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전부 다 나와 보니까 그게 더 크고 파이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수익은 창출된다.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어다 드린다 이런 식 그것도 돈을 받는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직보 기간에 절대 여러분들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하나 좀 직보 기간에 전역하신 선배님들 찾아가서 뭐가 뭐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학원에 네. 얘기라도 나눠보고 상담이라도 네. 받아보고 하면서 자꾸 활동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어떠한 일이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렇죠.
전역하자마자 처음에 직장 가지 무조건 이직하거나 무조건 중간에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너무 에너지와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기술을 한번 배우면 평생 가니까. 그렇죠. 그냥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셔서 방문하셔도 상관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후배들 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있나요? 있죠. 솔직히 이미 원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바로 저한테 왔어요 지금. 평소에 좀 믿음이 있으셨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우애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네, 전 후배들을 너무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아무튼 삶의 변화를 좀 느끼시는 게 가장 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얼굴 표정이요. 제 얼굴 표정이 제 딸내미들이 우선 제가 웃는데요. 군생활 할 때는 웃는 걸 못 봤는데 그게 제일 큰 변화 지금. 근데 지금도 생활은 좀 어떠세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대표다 보니까 좀 빨리 출근은 해요. 6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집에 가면 한 8시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직원들은 다 이제 8시 군대랑 똑같이 이제 시간을 짜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대충 수익이 좀 잘 되시는 거죠? 한 몇 배 정도 될까요? 보면 될까요? 제가 상사로 전역을 했는데 연봉을 벌었어요. 연봉을? 네. 너무 자극적인 얘기라. 네. 현역에 계신 분들이 네. 또 이게 혹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잘 되셨을 때 얘기인 거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네. 되는 거니까 모든 누구나 다 저역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결과가 되더라. 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 좌우명이 그거예요. 결과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왜냐면 자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열심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뒤에. 그러면 그만한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자신 있게 나왔던 거고 또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자신 있게만 도전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열심이라는 거는 보충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한번 마주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치시지 마시고 또 많은 선배님들 또 많은 후배님들 그리고 장병들 용사들까지 전부 다 정말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거 여기 계시는 상호님뿐만 아니라 서로 공감을 하고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민간인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있는 분들은 전역하신 건 좋지만 현역에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는 네.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